오늘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 모셔서 최근에 그 시장의 핫한 이슈들 그 2%가 항상 자꾸 뭐라고 까칠하게 얘기하는 그런 테마들 네. 뭐 NFT 뭐 등등 아 우리가 못 쫓아가는 분야잖아요. 네, 난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네. 50대 분들은 네. 못 쫓아가는. 그래서 과외받기로 네. 했습니다. 네.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조금 전에 네. 그 요소수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필수품들은 좀 사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약간 그래서 긴장해서 좀 사재기를 해두셔야 네. 지금은 집에다 사재기하면 슈퍼마켓에 비면 지금은 그 슈퍼마켓 채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아직은 요소수 있으니까. 있을 때 요소수 있어서 트럭 다닐 수 있을 때 쟁여놔야지 네. 멍하고 있다가 네. 그냥 없으면 집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으면 네. 둘 중에 한 곳에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슈퍼마켓 보고 사재기 해두라고 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프로는 깨어있는 시간 중에 3분의 1은 나라 걱정. 나라 걱정. 나라 걱정. 네. 나머지 3분의 1은 시장 걱정. 네. 나머지 3분의 1은 제 계좌 걱정. 네, 유진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이사님 그 자료를 제가 한 시간 전에 받았는데, 오늘 무슨 자료인가 보다가, 너무 좋은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한 시간 동안 예습하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네. 되게 좋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아,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무튼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용의 어떤 전략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전략은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밸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네. 많이 이제 충분히 주가가 싸진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어떤 주식을 조금씩 모으는 그런 전략인데 저는 물론 그런 전략도 일부 쓰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트렌드하고 가장 소위 말하는 상위 포지션을 달리고 있는 주가 수준에서 그런 주도 섹터나 네. 주도주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종목을 접근할 때 이제 저는 네. 뭐 워낙 우리 저기 대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지금은 민망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방향성이 일단 첫 번째라고 봐요. 방향성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주도주라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포트폴리오 편입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도주들이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챌린징 하거든요. 그렇죠. 계산하기가 네. 많은 미래의 이익을 땡겨야 되고 정말 지금 이게 되겠어? 정말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매니저의 롤이 네. 그런 어떤 주도주 소위 말하는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이 안 되더라도 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아무튼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네. 그게 이제 정말 정당하냐? 네. 논리적이냐 예.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주도주를 찾는 법, 예. 제가 찾는 법을 한번 공유하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한 주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터치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네. 우리 네. 김탁 이사님 운영 철학이 저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성장주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 밸류에이션 그죠? 네. 성장주 그렇죠. 밸류에이션 하기 엄청 힘들어요. 네. 미래 맞습니다. 불확실성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게 밸류에이션 그렇죠. 하기 쉬운 거 하게 되고 안 보게 되죠. 네. 쉬운 거 하니까 수익이 네.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이사님 반갑습니다. 되게, 네. 우리 감사하네요. 잘 몰랐습니다. 네, 네.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아유, 아닙니다. 네, 한번 뭐 제가 민망하지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뭐 슬라이드 잠깐만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그 저는 한 달 안에 지수 대비 15% 이상 그 아웃퍼포먼 섹터를 일단 주도 섹터로 저는 분류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짧게 보면 한 달 정도로 이제 호라이즌이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는데 네.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에 섹터 수익률입니다. 네. 보면 지금 디지털 콘텐츠가 지금 뭐 30% 중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락 문화,
뭐 이렇게 섬유벽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지금 최근에 가장 주도하고 있다 시장을. 네. 네. 물론 지금 뭐 대형주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고 뭐 시장의 분위기 탓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단순히 수급이 몰린 어떤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어떤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중장기 방향으로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현재 지금 주도주의 상황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주도주를 발굴하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켄슬림에 저는 기반해서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켄슬림은 윌리엄 오닐이 이제 주도주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저는 네.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보면 CA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닝스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보면 C는 이제 분기의 어닝이고 네. A는 이제 애뉴얼 연간의 네, 어닝인데 연간. 저는 매출을 같이 봅니다. 네, 윌리엄 오닐은 어닝만 보셨는데요. 그렇죠. 어닝만 저는 보죠. 이제 매출과 이익을 같이 본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저는 어떤 숫자를 보냐면 20%를 예. 기준으로 보고요. 예. 뭐 C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도 네. YY 20%. 그러니까 20%라는 숫자에 굉장히 저는 스윗한 어떤 그 숫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 새로운 전략이 뭐냐? 네.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뭐냐? 그러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면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네.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건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열어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아낌없이 화수분처럼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인가 아닌가 이 LA. 예, 저는 그래서 주도주 플레이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I는 이제 기관. 수급적으로 네.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좀 플레이를 하고 있나. 네. 너무 지나치게 개인들만 플레이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매우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한다고 해도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기관에서 네. 우리나라 기관보다는 저는 외국인 많이 체크하거든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물론 요즘에 패시브 자금이 많긴 하지만 한번 의미 있게 종목을 담으면 좀 중장기를 끌고 가는 그런 외국인들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수급적으로는 체크하기가 좋고요. 네. 이제 기관들은 조금 단기 성향도 있긴 하고 패시브가 많이 있고요. 요즘에 그렇죠. 사실 뭐 연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거의 이제 패시브 스타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종목의 아이디어를 수급에서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온 게 이제 화면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아프리카 TV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건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네. 다르게 오해했어요. 네네. 혹시 아프리카 TV에서 BJ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 오늘 좀 우리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BJ 프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이거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네.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게 됐는지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보시면은 2020년에 보면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아프리카 TV가. 그랬죠. 소위 말하는 언택트의 시대였는데 네.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1년 내내 횡보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아주 그냥 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횡보를 했고 20년에는 올해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네.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저랑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고서 다른 종목들을 똑같이 성장주나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방향성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아프리카 TV의 이 PER 밴드인데요. 지난 한 5년 정도의 밴드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TV가요. PER 20배를 네. 의미 있게 넘은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과거에 25배 갔다가 네, 밀리고 그랬네요. 예, 예. 항상 25배도 잠깐. 아주 그냥 산의 꼭대기를 가듯이 잠깐 갔다가 네. 대부분 다 20배에서 15배. 네, 이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보면 인터넷 회사치고는 굉장히 박하게 받은 거죠. 네. 네. 이런 구간이 있었고 근데 올해 보면은 이제 의미 있게 15배 이익이 막 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이제 20배를 간 넘어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배 됐더라고요. 네. 만약에 아프리카 TV의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좀 불편한 거죠. 네. 네. 저 P밴드는 포워드죠? 네, 포워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TV가 시총 한 2조 5천억?
지금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2.4조. 그러면 내년 이익이 네. 한 1000억 보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2조 맞습니다. 5천억 나왔다. 내년에 한 900억 중반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900억 중후반. 네, 네. 네. 최근에 실적이 늘어난 건 어떤 일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데 두 가지인데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갖고 가는 비즈니스 자체가 플랫폼이란 비즈니스가 있고요. 광고란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별풍선입니다. 네, 네. 유튜브로 따지면 슈퍼챗. 네. 예, 이런 건데 작년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저 이제 숫자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2020년에 보면요, 이 플랫폼 별풍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요, 2019년에 300억 중반하던 회사가 500억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네. 주가는 완전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 수익이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보면 2%밖에 안 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아프리카 TV를 볼 때요, 별풍선이 늘어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별풍선 자체의 비즈니스 자체가 솔리드하지 않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BJ가 한번 사고 치면 또 그냥 뭐 완전히 끝나는 네. 것처럼 물론 네. BJ 한두 명이 사고 친다고 해서 아프리카 TV 이익이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네. BJ 큰 어떤 빅 BJ들 네. 뭐 유튜브로 따지면 우리 3% 같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유튜브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리스크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 광고가 늘지 않으니까 주가로서 재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PR 수배 넘을 수 없다. 근데 올해 보면요. 지금 연간 4분기 어닝이 아직 안 나왔지만 500억까지 됩니다. 이 광고의 매출이요. 70%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광고 매출. 그래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광고 매출이 의미 있게 늘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이 플랫폼을 까는 회사가 됐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 별풍선을 플랫폼이라 이름 지은 게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플랫폼은 별풍선이 쏘는 플랫폼은 시장에서 보는 플랫폼이 아닌 거죠. 네. 진정한 플랫폼은 광고가 들어오는 플랫폼. 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 의미 있게 성장한 게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완전 탈바꿈되면서 멀티플이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광고 수익이 늘면서 드디어 멀티플이 확장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TV의 최근까지 주가가 올라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저도 아프리카 TV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서 네. 보면 뭐 먹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축구나 네네. 무슨 게임 할 때도 네네. 아프리카 그렇죠. TV에서 되게 잘하는 BJ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별풍선뿐만 네. 아니라 네. 광고를 띄운단 말이죠. 네, 광고를 중간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고 네, 그 광고의 어떤 그 포션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 광고 비즈니스를 예. 한 30%에서 40%까지는 최소한 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2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이 광고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아프리카 TV의 어떤 어닝 자체가 지속 가능한 어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접근할 때요, 이익이 당장 많이 난다고 해도 어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그렇죠. 숫자를 내더라도 예.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그걸 못 보여준 거죠. 근데 올해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네. 광고주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게 정말 아프리카 TV를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매체로 보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국이 하는 광고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그대로 이제 이식이 되면 여기 금액 달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드림이 컴트루 되는 게 맞고 네. 다만 이제 그 모여 있는 층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들에게 팔아야 할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가 네. 신작 출시가 막 되고 있는 차에 여기밖에 할 데가 없으면 여기도 가는 건데 이제 그 트렌드가 좀 사라지면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정말 좋은 말씀하신 건데요, 이 프롬님께서 광고를 그동안 이제 아프리카 TV가 폄하를 받은 또 이유 중 하나가 네. 거의 다 게임사들이 광고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변 확대가 안 됐는데 네. 최근에 광고의 확대가요, 넌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광고가 질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게임사 아닌 경우에서 네. 뭐 우리 삼프로 TV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게임사 광고만 들어오다가 게임사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네, 뭐 가스 활명수도 들어왔었고 아, 그래. 맥주 네. 광고도 있고 이러는데 네. 네.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즈비 맛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프리카 TV에 투항할까요 저희? 합치면 광고 포트폴리오가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그 네.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무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매우 빨라질 거라고 보는 뷰인데요.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주,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네. 그때 한번 나와서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거를 제가 이번 어닝을 제가 좀 한번 브레이크다운 발라보니까 완전 인플레이션 수혜주인 거예요. 아프리카 TV가요? 예, 예, 예. 오, 예 그래서 한번 이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면요. 네. 요게 이제 요 회색선이요. 네. 알프인데요. 네. 이 알프가 이제 통신사에서 쓰는 알프와 이제 아프리카 TV가 쓰는 알프가 좀 다른데 네. 이제 에버리지 레비뉴 퍼 페잉 유닛입니다. 페잉. 네. 정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네. 그 유저당 예, 뭐 유저당 쓰는 그쵸, 돈. 쓰는 뭐 돈. 별풍선 쏘는 돈. 네. 이런 건데요. 2017년 1분기에는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5만 원을 네, 5만 원을 썼습니다. 뭐 한 사람이 1년에 아니면 아니,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평균 예. 1년에 예, 평균 1년에 5만 원. 5만 원. 네, 5만 원. 근데 지금은요. 20만 원 중 2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보면 YOY 38% 증가했고요. 네. QOQ로도 거의 18% 증가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엄청 이런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화폐 가치 그런 개념을 떠나서 기부 경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아프리카 네. TV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관대해졌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이 인플레이션의 수혜도 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네. 2017년에 초기에 저 아프리카 TV에 보던 시청자들이 예. 제 생각에 취업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실제로 아프리카 TV의 많은 가입자들이 네. 30대 남자분들이에요. 아, 네네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20대에서 이제 아, 30대가 되고 있고 네 성장하면서 40대 되면 뭐 이 별풍선이라는 개념이 네. 유튜브 슈퍼챗도 똑같고요. 한번 써본 사람이 계속 쏜다고 합니다. 한번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굉장한 희열이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희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점 이런 페잉 유닛의 어떤 늘어나는 예, 그런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네. 어닝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제가 아까 뉴 말씀드렸잖아요. 뉴 네. 뉴가 이제 이겁니다. NFT 얘기 이제 말씀 좀 잠깐 드리면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공식적으로 실적 컨퍼런스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NFT 마켓 연다고. 이제 NFT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전문가도 많고 결국에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건데 인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NFT 마켓에 여냐 했더니 BJ 영상을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거죠. BJ 영상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BJ 영상을 이게 아프리카 TV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3%의 1회 방송은 언제 했죠? 한 3년쯤 전에 했죠. 3년쯤 전에 네, 했죠. 예. 그 영상을 NFT를 만들어서 거래소에 올려서 만약에 경매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걸 왜 사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비딩 할 것 같거든요. 아, 네. 좋은 컨텐츠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다만 이제 의미는 있죠. 저희에게도 네. 의미가 첫해니까. 있고 네. 첫 해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네. 전 최근에도 예전에 그 중동 전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선배님 한 분 모셔가지고 맞습니다. 최근에도 네. 다시 들었거든요. 재미있는 너무 좋아요. 좋은 콘텐츠들이 많고 특히 네. 뭐 처음에 하는 거는 의미는 있죠. 저희에게는 의미는 있는데 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러니까 이제 유프로가 트렌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네. 어떤 화가가 직접 그의 붓터치로 그린 것과 똑같은 모방한 건 네. 붓터치로 직접 그린 게 의미가 있죠. 당연히 네. 뭐 화가 그 당연히 비싸게 사는데 네. 그 당시에 첫 방송한 건 디지털 파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하면 섞어놓으면 저희도 몰라요. 저희가 모르는 것 모든 것 중에 요거를 우리가 그냥 요걸 오리지널로 우리가 생각할게라고 하던가. 아니 네. 근데 거기에 인증서가 네. 있어서 자기 네. 이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오리지널로 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결국 동일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디지털 그림도 카피를 했다 치자고요. 네. 우리도 뭐 짝퉁 가방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이거 그거 그 뭐죠? 그 상표권에 대한 그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NFT가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NFT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3%의 1회 방송을 자기가 샀어. 그러면 그 1회 방송의 디지털 방송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샀으면 김탁이 거기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냥 카피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카피해서 그걸 딴 데 페이스트 하잖아요. 그럼 제가 소송을 걸면 그러니까. 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NFT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네. 결국에는 메타버스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로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지금 논란도 있고 뭐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그림에 대해서 NFT를 샀어요. 그럼 내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의 집에다가 내가 걸어둘 수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작년에 이미 메타버스가 25%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이나 아트가 24%. 그다음에 게임 23%, 그다음 스포츠가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프리카 TV가 오늘 드디어 열었어요. NFT 마켓을 마침. 오늘 오늘 열었더라고요. 개장했더라고요. 그 시장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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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예.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네. 들어가 봤는데 이제 아프리카 TV의 BJ라고 철권한 분이 계신데 이건 뭐 홍보 이런 거 아니고 네. 지금 1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요 철군님의 어떤 그 캐릭터 네. 네. 가상 공간의 캐릭터가 100만 원이고 오른쪽에 보면요. 저는 네. 잘 모르시는 분인데 문얼이라는 BJ인데요. 이분의 첫 방송의 그 영상 네. 요 NFT가 지금 22만 6천 원에 지금 입찰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날인데. 저게 네. 근데 단위가 원화가 아니라 무슨 다른 단위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뭡니까? 위스 저도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TV가 이거를 만든 건지 어떤 이더리움의 베이스인지 이거는 확인을 못했고 원화로 친절하게 밑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저도 좀 봐야 되고 저게 한 20만 원 단위가 코인이고 저 코인 자체가 또 거래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코인은 거래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오늘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닝스랑 뉴 테크놀로지 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수급 잠깐 이제 이 화면 보시면 수급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전무님께서 이제 외국인 플로우 수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월간에 이거는 수급입니다. 월간 단위로. 그 보면은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월간 단위로 한두 달 빼고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야, 외국인이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 주식 계속 팔기만 네. 하긴 했는데 네, 네. 아프리카 TV 지금 보니까 2020년 4월 29일 날 외국인 지분율이 38.3%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52.89%예요? 예,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네. 제가 저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속 터져요. 네. 네. 이렇게 참 독창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놨더니 네. 또 외국인이 네. 네. 53%나 지분을 네. 가져갔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의미 있게 들어온 게 2월 달에요. 올해 2월 달에요. 네, 2월에 이때가 이때 저는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이때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 4분기 실적이 네. 실적에서 광고 수익이 확 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그냥 엄청 들어온 겁니다. 네. 네네. 그동안은 계속 아프리카 TV 트레이딩만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렇게 들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저는 10월 달 기관들이 산 거는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참 아프리카 TV 3, 4년 전에 시총 뭐 2,500억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로 투 원이잖아요. 없던 비즈니스 네네. 모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는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 어떻게 시총이 2,500억? 그때 예. 이제 그런 거죠. 유튜브가 들어오고 트위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예. 망한다 그랬죠. 예. 그때 망할 그렇죠. 수 있다. 누가 아프리카 망한다고. 아프리카 누가 하냐? 그리고 BJ들이 막 유튜브로 엄청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카카오도 네. 저런 거 그죠? 아프리카 TV를 네네 맞습니다. 예, 비슷한 거 하려고 했었고 사실은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도 사실 확장되면은 다 그렇게 1인 미디어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 TV는 끊임없이 챌린징한 상황을 본인들이 극복한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커지는 시장 안에서는 예. 경쟁보다는 커지는 파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경쟁에서 밀리면 밀리는 거 아니야? 그 이 주식 그냥 숏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언제나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 커지는 거에 좀 더 방점을 맞추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무튼 엄청 커지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서 네. 이거는 되면 이거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되면 요거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네. 관점으로 접근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네. 저는 초창기 이렇게 새로운 성장 섹터 보면 이익이 안 나오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사는 게 밸류에이션이 좀 안 나와서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NFT가 이제 난 fungible 토큰. 토큰 네, 네. 그래서 대체 불가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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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프리카 TV를 2,500억을 들여서 어디서
만들려고 할 때 네. 과연 2,500억 들여가지고 똑같이 네. 만들 수 있을까?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쏟아부으려고 했지만 못 네.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replacement 뭐 cost라는 네, 용어로도 네, 쓰긴 하지만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이익이 안 나올 때 예. 이익이 안 나올 때 성장주로 사는 방법이 과연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돈을 얼마 줘야 될까? 네, 네,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참 네. 쌌던 주식이죠. 네, 정말.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방점이 맞춰진 거죠. 예. 이 회사는 계속 이익을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제가 없는 거로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예. 거의 아주 소수의 케이스를 빼놓고는.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경쟁. 예. 예.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별풍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퀄러티가 좀 낮다. 예. 네. 이익의 어떤 퀄리티가 낮다 이렇게 봤는데 그 회사 자체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광고를 엄청 키운 거고 동시에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NFT라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놨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NFT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네.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의 속도는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첫날이라서 저는 굉장히 뭐 아직 좀 조금 뭐 가다듬어야 될 게 많지만 네. 그래도 이미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시도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는 있다라는 예,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예, PER 25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 절대 추천은 아니다. 추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아프리카 TV가 좋다는 건 동의하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과연 막 30배, 40배로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고민이 끝나지 않았고 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주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좋았어 하고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지만 9만 원 중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5% 빠진 거니까요. 항상 좋은 가격에 사야죠. 네, 좋은 가격에 그렇죠. 사면 좋은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을 줄까? 네. 그것도 항상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나 그래서 시장이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래 운영을 하건 짧게 하건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은 이제 NFT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인데 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서울옥션인데 차트 잠깐 보시면은 서울옥션 네.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예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쟤는 오르는 것만 갖고 왔네. 우리 김당 매니저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주도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네. 보여 있고요. 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치인 거는 이제 서울옥션이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올라갈 때 급상승할 때 그때를 말씀드린 건데 연초에는요 이때 네. 오른 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술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였어요. 그쵸.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미술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네. 와 이게 완전히 구매자들의 어떤 질적으로 구매자들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한번 오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합니다. 오랜 구간.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코로나 끝나면 꺼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 이런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다가 최근에 오른 거는 바로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 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돈을 제대로 못 벌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예, 굉장히 그래서 시장에서 좀 별로 편마받았고 네,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 비중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엄청나게 이익이 마진이 지금 27%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영업이익률이 27%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올해 지금 그 정도입니다. 지금 4분기 어닝이 안 나왔지만 이베스트 증권의 추정치인데 저도 이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 2년간 보면요. 대체 투자를 하는데 미술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주얼리나 이런 어떤 골동품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좀 주목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에는 고액 자산가 비중 중에 밀레니얼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밀레니얼이 64%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밀레니얼이면. 네, 밀레니얼이 MZ 세대들. 네. 99년 말 네네, 2000년에 태어나셨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들 아니에요? 네, 80년대 뭐 네. 중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고액 자산가들이 네. 많이 샀다고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밀레니얼 네, 밀레니얼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에 관심이 많고 네. 물론 이게 뭐 투자 목적일 수도 있고 코로나의 어떤 수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어떤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젊은 세대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네. 이 커지는 시장은 언제나 주가 퍼포먼스가 길게 보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게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된 그걸 모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아닙니다. 인사동까지 포함하는 이게 겁니까? 이제 아트 이코노믹스가 갖고 온 건데 아. 사실은 이게 어떤 로 데이터가 어떤 부분을 끌고 온지는 저도 정확한 건 보지 않았는데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떤 세대들의 연령 이런 거를 좀 네.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으로 돈 번 고액자산가 밀레니얼 세대가 네. 그림을 뭐,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네. 나이든 고액자산가는 그림 잘 안 산다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가요? 하여튼 놀랍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서울 옥션에서 이제 낙찰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작년에 보통 6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1억 5천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약간의 인플레이션의 이것도 수혜가 네. 좀 일부 있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이 회사가 애석하게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기 어려운 거예요. 피어가 없어요. 같이 이제 이런 동등한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네. 네. 저기 소더비랑 뭐 저기랑 네. 비교해야죠. 네. 뭐. 소더비가 있었는데 이제 네. 소더비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소더비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네. 네? 폐지됐어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프랑스의 그 어떤 분이 네. 가족들과 이 미술품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4조 원 정도에 이 회사를 산 다음에 공개 매수한 다음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요? 네네 몇 년 전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그 소더비의 매니지먼트가 예. 소더비의 매니지먼트가 왜 회사를 팔았냐고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말씀 드리더라고요. 미술이라는 이런 분야가 네. 주주들의 요구에 매 분기마다 응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예. 그래서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에 팔렸었죠? 4.4조 정도에 팔렸습니다. 4조 정도. 4.4조.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게 제가 이제 그럼 소더비가 그 당시에 매출이 한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7조. 매출이 한 7조 정도였고요. 순이익이 네. 1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이때 4.4조에 팔렸는데 네. 물론 그때 상장했을 때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 3조 대였어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0% 이상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옵션이 올해 매출이 1000억이고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단순 비교했을 때 기업 가치를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지금 서울옥션 시총이 얼마죠? 지금 5000억 대입니다. 아, 네. 5000억.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제 답을 안 냈냐면 답을 내면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이런 또 챌린징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떻게 소더비랑 서울옥션을 비교하냐. 네. 소더비라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그렇죠. 규모가 완전 다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개념으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유일하게 그래도 상장 회사로서의 숫자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한번 비교를 해봤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닝스랑 새로운 거 이제 NFT 얘기는 좀 이제 하고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네. 이 회사 수급도 좀 재밌습니다. 보면은 월간으로 이 회사는 기관들이 수급 굉장히 몰렸어요. 네. 올해 기관들이 다 샀네요. 네. 보니까. 기관들이 월간으로 계속 네, 샀습니다. 이 회사의 어닝이 좋아지는 네. 이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미술 시장이 커지고 MZ 세대가 이 새로운 어떤 구매의 어떤 수요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붙은 거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10월부터는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는데 외국인들이 삽니다. 이때부터 나온 게 이제 NFT입니다. 또 NFT 얘기가 미리 상반기에 나왔지만 네. 서울 옥션 얘기가 그러니까 되게 좀 아플리케이티브랑 좀 다른 수급이죠. 얘는. 네. 이렇게. 그냥 10월 달에 막 5%를 사버렸네요. 네, 10월 달에 지금 네, 이렇게 사고 지금도 조금 사는 추세더라고요. 오늘은 네. 좀 매도했던데 보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와 서울 옥션에 이 수급을 갖고 온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수급이거든요. 이런 수급이. 그러니까 저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다. 쌍끌이 매수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 그런 수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수급은 변동성이 의외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예. 동시에 샀다가 동시에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한 트릭으로 보고. 근데 한 주체, 기관이 쭉 사거나 예. 외국인이 쭉 사는 수급이 저는 굉장히 좀 스윗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느 정도와 이 정도 타겟을 보고 샀는데 밸류에이션이 약간 목에 찼어. 예. 그럼 나는 차익 실현할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 한 주체가 받아주면 예. 이거는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손바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수급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보통 주식을 사면 위로 안 사잖아요. 예. 많이 이렇게 밑에다 걸어놓고 산다고 이제 사시는데 이삭 죽기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예, 예. 그렇게 사면은 변동성은 피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냥 때리면 밑에 효과로 때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예.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보통 이제 위로 올려서 이제 CD로 많이 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수급의 어떤 이런 손바뀜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런 수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 종목이 또 맞아서 제가 좀 이걸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네. 보통 저도
방금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변동성이 큰 이유가 우리나라 기관 중에 외국인 자금을 운용해 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제 눈에는 이제 보이죠. 네. 아, 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는데 이 주식을 왜 사지? 보면 외국인의 매수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무슨 국부 펀드 네. 이런 걸 이제 대신 운용해 주는 기관들이 네, 네, 네. 본인 펀드로도 사고 그 외국인 자금으로도 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가 나오는데 네네. 조금 그 기관이 단타 성향의 매매를 가진 기관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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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이 지금 양도세가 없죠? 잘 모릅니다. 저는. 양도세가 없을 텐데 양도세에 잘 모르겠네요. 택스액은. 아마 네. 저게 가장 큰 리스크는 네. 국세청이 저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아들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주식 그 그림을 사고 네. 아들이 예를 들면 그 다음 이듬해 네. 3억에 팔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네. 근데 아빠 친구가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차익은 다 그냥 아들이 먹죠. 네. 그리고 아빠 세금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죠.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빠 친구의 아들이 또 그림을 3천만 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3억에 이번에 우리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예. 크로스로. 예. 그러니까 아들 거를 아빠가 사면 딱 계좌에 드러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의 세습이 조용히 증여가 되는데. 증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해서 과세를 해야겠죠. 예. 지금 누구한테 거래되는지. 왜냐면 주식은 그렇게 못하죠. 아들이 산 삼성전자 주식 6만 원짜리를 네. 아빠가 9만 원에 사줄 수가 없죠. 예. 당연히 그거는 그 사줄 수는 있는데요. 잡혀가요. 장외거래 이제 해야 되니까. 평정 매매가 네. 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잡혀가는 두 가지는 네. 그렇게 짜고 매매하는 통정 매매. 그다음에 시세 조종. 그래서 그거는 실제 거래 안 되는 주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래 잘 안 되는 조그만 주식 있잖아요. 네. 그 밑에다가 2만 주 매수, 지금 시가가 2만 원인데 거래가 안 되니까 17,000원에 2만 예. 주 매수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네. 때려주고 네, 또 해서 그게 하고. 이제 K블락이라고 저 한창 한 10년 전에 되게 많았어요. 네. K블락이라서 이제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15,000원에 갑자기 엄청 막 거래가 갑자기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사실 통정 매매인데 네. 그때는 K블락이라서 그걸 열어놨습니다. 네. 지금은 못하는 걸로 알고 지금 K블락 안 돼요? 지금은 저는 K블락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한 번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K블락을 안 하고 그냥 장중에 해버리는 거죠. 근데 네, 장중에 그렇죠. 하면 그런 거는 다 잡혀요. 네, 네. 예, 그 선물 옵션에서도 옵션도 외가격 옵션 보면 거래 거의 안 되거든. 나는 안 되고 완전히 인더머니, 완전히 내가격 옵션도 거래 잘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렇게 밑에다가 걸어놓고 때려주고 하면 그거는 국세청에서 바로 그렇죠. 예, 네, 네. 통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림이 그게 아직 어떻는지 최근 문제는 제가 조금씩 들어갔다가 네. 할 수 있죠. 몇 번만 네.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NFT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서울옥션 네. 보면요. 아직은 이제 서울옥션 자체가 NFT를 어떻게 한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고요. 네. 그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풀의 이제 화면 장과 보여주시면은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비풀이라는 화가가 비디오 클립을 5천 일을 모아놓은 거를 이게 이제 7천만 불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게 NFT가 그러면서 엄청 NFT 시장이 화태해졌는데. 네.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거는 이제 또 비풀이 최근에 언제 그저께인가 이 영상을 하나 또 이제 작품을 하나 공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이 비풀이 제작한 이 휴먼 원이라는 게 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약간 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인 건데 끝없이 탐험하는 건지 예. 아니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지 끝없이 어떤 계속 탐험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하건데 이거는 갖고 온 이유가 이 실물과 NFT를 동시에 같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NFT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이 작품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이 NFT 사는 거 싫어라고 예.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파는 케이스도 있다. NFT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짝대기 국고 이런 거 저 안 좋아하지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피라미딩 전략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네. 제가 3% 나와서. 그러면 도대체 피라미딩 전략이 뭐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펄어비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제시 리모모가 말씀하신 피라미딩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네. 아니 그 청기 누수를 했었어요 여기 와서. 아니 뭐 청기 누수 아니고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을 네. 네. 얘기한 건데, 이 보면은 이제 이때 작년 말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이때 네.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금을 예. 자산. 중요한 건 피라미딩 전략은요, 올라갈 때 따라 사는 추세 매매랑 다른 게 자금의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가 나고 모멘텀이 예. 발생할 때 사라는 게 피라미딩의 핵심인데, 이때 주식을 사고요. 이때는 사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상단을 돌파하죠. 이때 예. 삽니다. 이때 사고 쭉 올라가죠. 예.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 번, 두 번 정도 산 뒤에는 예. 올라갈 때 한 번 좀 참아야 돼요. 예. 예. 보통 세 번째는 참고 내려오죠. 이 구간에 사면 안 돼요. 이게 예. 피라미딩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행보하죠. 이때 예. 이제 펄어비스가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이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정말 잘 되는 거 맞아? 막 이제 이런 고민할 때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받는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박스권을 뚫죠. 예. 이때 삽니다. 예. 이때 사요. 그럼 또 흘러내리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와, 아니 피라미딩은 고점에서 그냥 계속 물리는 거네? 예.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말씀 꽤 들어보시면 짧게 보시면 그런데요. 이럴 때 사지 않고요. 또 이때 삽니다. 또 박스권 뚫을 때. 예. 자, 여기까지 네 번의 매수를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가요? 단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그죠? 한 뭐 한 7, 8만 원 사이 거 예. 사이고 물량은 많아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빠져요. 빠질 때는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제 에너지를 응집하는 구간. 예. 그러다가 이때 또 사는 거죠. 예. 지금 구간에서 이게 그냥 아 제가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피라미딩 전략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르면 따라 사야 되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단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사면 보세요. 이렇게 다섯 번을 샀어요. 자산을 예. 배분해서. 그럼 2분의 단가는 똑같은 비중을 샀다고 해도 단가 이 정도 된 거고 물량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임플리케이션은 이겁니다. 올라가는 방향. 그 플러스가 나는 그 방향에 그 포지션의 수익, 그 포지션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거. 네. 저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쁜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지는 걸 사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거를 사는 거. 일단 뭐 그런 건 있죠. 아, 빠졌는데 나는 빠지는 거 모아가지고 내가 좋은 가격에 락바텀에 산다. 그럼 좋아요. 락바텀을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락바텀의 네. 계산이 없이 그냥 빠지는 종목을 사는 게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쁜 거는 저는 그 빠지는 거를 더 사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물타기 하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예. 차라리 저는 오히려 이런 성장주는 피라미딩 전략을 하면 단가는 정말 스위트한 단가는 아니에요. 정말 네. 저점에서 이때 뭐 펄어비스를 작년에 사가지고 작년 이때 얼마죠? 뭐 한 3, 4만원대 예. 이때 사서는 지금 한 300% 먹었어 라고 자랑하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랑은 뭐 그래요. 자랑하라고 하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때 사면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거에 그냥 맛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때 자기가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컨빅션이 있어서 사면 잘하신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런 피라미딩 전략이 있다. 네. 네. 정말 좋은 단가는 아니지만 네. 우상향하는 방향성의 포지션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런 걸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 피라미딩 전략이 도대체 뭐냐 질문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는 올라가면서 네. 네, 높은 가격이지만 불타기 단기적으로는 높은 가격이지만 네. 그게 단순히 불타기랑 다른 게 자금의 배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 가져가든 한 번에 100% 사는 게 아니고 분할로 계속 사되 네.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중요한 과정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이런 차트만 보고 사면요. 네. 그거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어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NFT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2부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네. 1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 게임이 보면 이 펄어비스가 이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래요? 2019년도에. 네. 근데 한국에는 좀 익숙한 게임은 아닌데요. 이 게임이 사실은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예. 이 게임을 만든 어떤 이 개발자분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 가장 경제관념을 게임에 도입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게임은 이렇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 이제 사실은 2019년 9월 18일 날 토크 콘서트라는 데서 제가 발치를 한 건데 일부. 네. 이때 이제 힐마 베이거 피터슨 이 대표님이
2부 온라인을 만든 대표님이신데 이때 펄어비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요. 이분이 한 말을 지금 2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2부 온라인을 만들면서 놀이터라 하겠다. 놀이터. 예. 우리가 메타버스를 놀이터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저가 굳건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저가 굳건하다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를 사실 폄하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그냥 가상 공간에서 게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유저가 계속 뭔가 창조하고 뭔가 굳건하고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예. 예, 그렇게 되고 마지막 유저가 모이고 유저끼리 창조력을 발휘하고 게임을 점점 발전했다. 예. 그러니까 유저들끼리 게임을 발전하게 놔둔 겁니다. 예. 이게 2년 전에 이 힐마 베이거 피터슨 대표님이 이 게임을 예, 설명한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메타버스 세계관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펄어비스가 이런 회사를 2년 전에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타버스 세계관의 DNA를 갖고 있다. 그렇네요. 네. 뭐 도깨비라는 게임 많이 얘기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이런 2부 온라인 게임을 조금 더 메타버스에 지금 현재는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펄어비스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도 정확히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예. 개인적으로는 아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아직은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해봤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네,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개발하신 분이 지금 경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얼핏 그렇게만 저런 게임사를 네, 그런 해안을 갖고 네. 근데 저는 제가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매니저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게임 엔진 자체는 예. 펄어비스가 굉장히 탁월한 예.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자체의 그 엔진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시고 네. 펄어비스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런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위메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을 갖고 와서 야 지금 너 고점에서 나 설거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설거지라는 표현 위에서 네. 이제 사서 물리면 우리가 설거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주도주가 이런 주도주들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주도주가 됐는지에 대한 네. 과정을 알고 계셔야 네. 다음에 주도주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위메이드 이렇게 올라서 지금 5천억짜리 6천억짜리 회사가 네. 지금 6조가 넘었거든요. 시총이.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우리 전문의도 하시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안 보고 싶잖아요. 예. 예. 이거 봐야 되나? 이거 이 가격에서? 네. 이런 거죠. 1조에도 안 샀는데 6조에 사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7, 8배가 났을까? 예. 네. 이제 그런 부분.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건 다 제가 만든 건데 이제 지금 나온 거. 위메이드의 캐릭터, 이제 미르포의 캐릭터를 예. 미르 이제 글로벌인데 이걸 NFT화 시켜서 네. 이 캐릭터를 그다음에 이걸 거래소 올려서 매매를 시키겠다. 그 수수료를 네. 받겠다는 거고요. 예. 동시에 이거를 이제 이게 위메이드 미르에서 게이머들이 이제 실제 게임하는 플레이 사진이에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님 볼 때는. 네. 마이닝 채굴. 네 맞습니다. 이제 흑철을 캐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흑철을 열심히 캐가지고 요거를 이제 많이 모아서 이제 드레이코 코인이라고 게임 내 코인으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위믹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월렛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위믹스 토큰으로 해서 이거를 빗썸해서 실제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미르포라는 게임이 지금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게임의 세계와 게임의 경제와 현실의 경제를 연결시킨 겁니다. 야. 아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혼용돼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VR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가상공간에서 놀고 이런 개념의 메타버스보다는 예.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경제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의 경제를 연결시키는 거. 2부 온라인이 사실은 그런 어떤 게임의 경제 활동을 네.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실제 미르포는 그걸 구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위메이드의 성과가 뭐냐, 도대체 왜 이 회사가 시총이 1조 언더에서 왜 6조까지 그렇게 단기간에 올랐을까 이겁니다. 네. 게임 내 경제를 개방시켜서 현실과 연결시켰다. 예.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드레이코라는 게임 내 코인을 위믹스라는 어떤 이런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예. 바꿔서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실제 화폐로 연결시키는 이게 성과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성과만 예. 보시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위믹스라는 토큰이 폭락을 하잖아요. 이 폭락을 예.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위믹스를 이렇게 현금을 바꿔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면 그 위메이드가 근데 이 위믹스의 수급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위메이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예.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점심시간에 잘 들었는데 되게 이제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게 수급을 잘 관리하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페드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통화량 관리를 네, 그렇게 해서 수급을 잘 관리해서 가격 하락을 제한하고 잘 관리를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결국엔 그 드레이코라는 게임 내 코인을 발행량을 100만 개로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NFT를 활용해서 이제 그거를 간접 게임 내 어떤 캐릭터를 또 이거를 드레이크와 연결을 시키는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위메이드 네. 게임도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아 지금 한국에서는 못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게임 내 어떤 화폐를 실물 경제로 전환시키는 네. 게 아직은 리걸한 이슈, 리걸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네. 그래서 불법으로 막아놨어요? 네. 못하게? 네. 바다이야기에서 딴 돈 돈으로 바꿔주면 예,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게임 내 아이템 자체를 거래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사이트들에서 게임 내 어떤 캐릭터랑 예.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을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음성입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근데 게임 회사들이 알면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 네. 고기 질문 하나 드리면 마지막 그 게임에서 캐낸 코인을 결국 빗썸에서 파는 건데 네. 그 코인을 빗썸에서 사는 분은 무슨 가치를 보고 사요? 그게 아니고 예. 게임 내 코인을 예. 그 소위 말하는 위믹스라는 토큰으로 바꾸는 건데 예. 위믹스 토큰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른 코인들처럼 코인. 예.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죠. 위믹스 토큰이 올라갈 그러니까.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왜 올라가요? 올라가면? 비트코인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에 다 논리가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달러 가치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개념으로 또 다른 그렇게 쓰이는 거 똑같은 거죠. 현실 세계에서 쓸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인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코인 인플레이션보다 코인 인플레이션이 더 많을 텐데 네. 얼마든지 이렇게 이 게임은 위메이드는 이 코인 만들면 엔씨는 이 코인 만들고 3%는 3% 코인 만들고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사실은 코인 저도 코인 전문가가 아니고 코인도 제가 하진 않지만 코인 사실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네.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물 화폐 자체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네. 우리가 쓰고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는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아니, 그분들의 논리는 보통 이제 다양하지만 그런 네. 논리가 많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뭐 사실 달러 계속 찍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화폐는 계속 찍는데 비트코인은 일단은 채굴을 해야 늘어난 거고 아직은 관리가 된다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도 위믹스 토큰을 관리하겠다는 거고 궁극적인 꿈은 이제 저는 이제 매니저니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위메이드가 과연 6조가 정당하니라고 네.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사실 컨퍼런스 콜에서도 네.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도대체 너희가 우리 위메이드란 너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거야? 지금 6조를 정당화할 수 있겠어? 네.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뭐 이제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네. 요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사실 회사한테다가 네. 주가의 네. 정당성을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아, 그럼 회사에는 비즈니스만 물어봐야지. 그렇죠. 비즈니스가 그렇죠. 돈은 어떻게 벌 거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냐라고 네. 보면 결국에는 위믹스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믹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네. 여기에 이제 NC든 네. 뭐 카카오 게임즈든 너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네. 여기서 거래를 해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토큰을 위믹스 플랫폼 안에서 네. 하고 마지막 최종의 엔드단의 교환은 내가 위믹스 토큰으로 바꿔야 될 거야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모든 이런 블록체인 게임들의 그거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플랫폼은 애플도 플랫폼 있고 그죠. 테슬라도 플랫폼에 대한 스토리로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빅히트도 위브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훨씬 멀티플을 네. 높이 받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그래서 그 플랫폼에 네. 대한 이해를 좀 해야죠. 사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익이 결국에 관련 수수료를 네.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겠다는 게 핵심인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저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답은 안 나왔습니다. 위메이드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두에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런 네. 어떤 주도주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트리거를 알고 있어야 네. 또 이제 우리가 주도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안 보고 말래. 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타기사님 네. 이제 가지 마시고 백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 앉아 계시고 백브리핑 계속 하세요. 우리 안승찬 기자 들어오시고 백브리핑에서 네. 시간이 다 됐구나. 네. 네. 저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교체하시고 네. 아닙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정말. 무슨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냐면 네네. 오늘 영상을 NFT로 발행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 대해 네. 제가 이 소유권을 갖고 싶은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얼마에 사실 건가요, 전무님? 이 정도 강의면 네. 아니 우리 진짜 시청자분들요. 네.
제가 진행을 계속 오래 뭐 한 4, 5개월 봤는데 네. 오늘 우리 김탁 이사님의 이 내용이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야, 이 정도면 제가 500만 원들. 아, 너무 과찬. 네. 아, 너무 큰 금액을 또. 네, 아니, 사실 5천만 원 이상의 가치인데 아유, 좀 아닙니다. 싸게 사고 싶어서. 500만 원. 아, 네. 아, 무료로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아, 너무 네. 칭찬 감사합니다. 3프로TV에서 저한테 네. 파세요. 네. 저희야 뭐 얼마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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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최근에 이런 종목들 어떤 논리와 어떤 분위기로 움직이는지 궁금했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설거지 오해를 무릅쓰고 네, 아, 저 욕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주가도 뭐.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네. 누가 이제 저는 추천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예. 누가 네. 저 주가 주식 빠지는 날만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때가 많은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래도 빠질 때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공부하기 싫어서 어른 됐는데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좀 공부하기 힘들어요. 네. 아, 우리 김탁 이사님 보니까 더 분발해야 되겠다. 아, 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분발하든지 아니면 김탁 이사를 우리 회사로 데려가고 가든지. 네. 그 생각했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되지 않습니다.